대장 환자분 체험한 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4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양쪽 눈 전부 다 이제 안압이 높아져서 오셨고요. 한쪽은 21, 한쪽은 19 이렇게 높아져서 오셨는데요. 안약을 한 3개월 정도 쓴 상태였고 빨리빨리 안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오셨습니다. 이분을 진찰해 보니까 이 목과 어깨, 이 가슴, 이 부분의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도 이렇게 깊게 못 자고 자꾸 깨고 자고 일어나서도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식생활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밀가루 음식이랑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회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 또 이렇게 불규칙하게 식사도 많이 하게 되고 야식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내장 환자분들 보면은 4, 50대에서 많이들 이렇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요새 이제 특별히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특히 많이 보게 되고 고 40대, 50대 환자분들이 굉장히 책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담 같은 것들을 많이 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감신경계 굉장히 항진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녹내장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녹내장이 이제 꼭 이제 눈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한의학 쪽에서는 전신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생활, 뭐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제 기본적으로 식생활 바꿔야 된다 얘기하고 이제 현미 자국밥을 드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싹 생즙을 꼭 드셔라.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몸에 독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특별히 이제 요 상체 쪽으로 이러한 혈액순환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싹을 드셔서 기본적으로 간의 해독 기능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육류, 인스턴트 음식을 이제 최대한 드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니까 이제 안약을 쓴 상태에서 한 17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이제 안약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이제 서서히 이제 안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한번 이제 끊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치료하였는데 안약을 안 썼는데도 이제 17 똑같이 나왔습니다. 안약을 썼을 때랑 안약을 썼을 때랑 똑같이 17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분이 이제 좀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식욕도 못 하시다 보니까 또 안압이 조금씩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니까 혈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130, 140까지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권유한 게 이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흙길 걷기. 특별히 이제 그 발, 바닥, 발가락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과 이제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요 부분이 이 머리 위쪽, 뭐 눈, 키, 귀, 코 이러한 부분과 이제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흙길을 걷다 보면은 다양한 그런 자극들을 받게 됩니다. 뭐 돌멩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뭐 아니면 부드러운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자극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뇌 쪽으로 뇌신경계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 뭐 이게 효과가 있을래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막 의식해가지고 잘 못 걷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맨발 걷기를 하러 갔습니다. 이분이 워낙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셨습니다. 발도 뭐 아프고 뭐 숨도 차고 내가 다시는 이제 맨발 걷기 안 한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잘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셨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냥 뻗었답니다. 제대로 찌지도 못하고 뻗어가지고 잤는데 자기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잠을 깊게 잔 적이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볍고 어깨가 하나도 안 결림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맑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하시라고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오셔서 이제 안압을 어떻게 이제 안압 꼭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13이랑 14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한의사들이 많이 잘 치료하는 이제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런 자연요법, 현미밥이랑 이제 밀삭센주과 같은 자연요법 맨발걷기 이런 것들을 병행하신다면은 훨씬 빨리 잘 치료되는 질환이니까 잘 치료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도전하신다면은 이런 목내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